수영장 물속에서 소변 보는 것이 위험한 이유. 수영장에서 오줌이 위험한 이유. 2017년 캐나다 앨버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수영장에는 평균 75리터의 소변이 섞여 있다. 연구진은 탄산음료나 베이커리 제품과 같은 가공식품에 자주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인 아세설파, 칼륨 AC 농도를 측정하여 수영장에 얼마나 많은 소변이 포함되었는지 파악했다. AC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소화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50마리터 길이 25m, 6레인, 깊이 1.4m의 동네. 수영장에는 대략 53마리터의 물이 들어있다의 수영장에는 평균 32리터, 100마리터 규모 올림픽 규격 수영장의 절반 크기의 수영장에는 90리터 가까운 소변이 섞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도로 따지면 각각 0.0064%와 0.009%에 해당한다. 수영장 물에 섞인 오줌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달 미국에서는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면 심장과 폐에 위험하다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이 관심을 끌었다. 소변과 염소 수영장 소독을 위해 첨가하는 성분과 결합하면 위험한 화학물질이 생성되며 그중 하나인 염화시아는 화학작용제 독성 화학제로 분류되며 심장과 폐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USA Today에 따르면 이 주장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소변이 염소와 결합하여 내도 장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 화학물질을 생성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그 양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진다. 제한된 노출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2014년 환경과학기술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소변의 유산 성분이 수영장 물의 염소와 결합하여 유독한 염화시안과 트리클로라민을 생성한다. 염화시안을 흡입하면 폐와 심장 및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리클로라민은 급성 폐 손상과 관련이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염화시안은 실제 화학무기로 사용된다. 해당 연구의 공동저자인 어니스트 블레칠리 미국 퍼규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USA Today와 인터뷰에서 액체에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이 두 가지 화합물을 인간이 흡입하게 된다며 이들 화합물은 호흡기 계통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루드밀라 아리스티드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수영장 주변 공기에 이들 독성 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수영장 물에 녹아있는 화학물질과 소변의 조합은 위험하지만 한번 노출된 후 급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고용량 노출이 있거나 오염물질의 독성이 매우 강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한 오염물질의 1회 노출이 급성 독성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블레칠리 교수는 이러한 화학물질 생성을 막기 위해 소변은 당연히 수영장 밖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스틸드 교수는 독성 화합물이 바람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야외 수영장 사용을 권고하며 위생 상태가 열악할 확률이 높은 혼잡한 수영장은 피하라고 조언했다. 만약 사용할 경우 수영 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